안녕하세요. 플레이어즈 안누알입니다. 앱코에커 B770플러스는 하드웨어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마이크의 버튼이나 혹은 소프트웨어의 지정을 통해 음성인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성인식은 몬스터, 아기, 여자, 남자, 목소리를 음성인식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곧바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곧바로 몬스터라고 헤드폰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며 해당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몬스터 모드는 목소리를 조금 낮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톤으로 변조시켜주는 모드입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베이비 모드가 활성화되며 마치 헬륨을 머금은 듯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다음은 남성 모드입니다. 남성 모드로 변조하게 되면은 약간의 로우 톤으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며 메일이라는 표현으로 헤드폰에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여성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모드에서는 피메일이라고 표시가 되며 약간 하이톤 여성 목소리로 음성을 변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직 보이스 기능 끄게 되면은 노멀이라고 표시가 되며 이후 정상적으로 음성이 녹음됩니다.